전기출을 보고 국어 과외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헐. 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강사 이혜황입니다. 오늘은 오르비클래스 제 화제의 강의, 전개량 기출분석 추월차선 이 강의에 대한 수강평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수강후기로 가서 물 만난 물고기 전기출을 보고 국어 과외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헐. 이왕 선생님의 국어 기술 덕에 국어 고정 1등급이 된 재수생입니다. 입시가 끝나면 국어 과외를 하겠다 마음먹고 이왕 선생님을 마음속에 경쟁자로 삼았었는데 전기추는 이길 수가 없네요. 크, 너무 거대한 경쟁자를 삼았군요. 국어의 기술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전기추는 선생님께서 수많은 물고기를 다 손질까지 해서 떠먹여 주는 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생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강사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손질까지 다 해갖고 갖다 바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현역 때 기출분석만 세네 번씩 돌려가 하면서 얻은 깨달음들을 이따금 강의에서 만나면 반갑더군요. 무엇보다 이 강의가 아니었다면 전개념 기출분석이 중요한 걸 알고 있어도 차마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수험생들의 시간까지 고려해주는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40분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5분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저랑 제 직원이랑 거의 2시간씩 매달려요. 그래서 진짜 압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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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드는 게 전기추 강의입니다. 사실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 수험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적게 하느냐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국어 공부량을 무한히 늘려줄 수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 시행된 전개념 기출문제 분석 그게 1순위고 2순위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청 기출문제 싹다 시킬 수도 있죠. 심지어 그건 학년별로 있으니까 고1, 고2, 고3 하면은 공부량이 무한히 많아져. 그 다음에 뭐 리트 기출문제 전개념 엄청 많죠. 또 필사 전개념 기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량을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려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를 무작정 많이 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정된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 만든 게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떠먹여주고 배려해주시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 본업은 개그 유튜버라는 소문이 국어기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합시다. 흐. 또 다른 후기. 독서를 애매하게 잘하는 현역입니다. 항상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독서 수업한다고 주구장창 지문 읽고 해설하더군요. 저도 학원 강의를 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몇 시간씩 1년 내내 이거 강의를 깔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맨날 주구장창 지문 해설하고 그래야지. 아니면 이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어때요? 아, 저도 그 정도는 할줄 아니까. 요즘 해설서도 잘 나오잖아요. 다른 뭔가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학원 휴강할 때 대구 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잘 됐다는 생각에 학원 끊고 바로 혜왕쌤 전기추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 그래도 학원 가야 되나 싶었는데 1에서 5강 정도만 딱 듣고 안심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그 지문이랑 보기의 경향, 유형, 평가원에서 잘 내는 꼼수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분석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명쾌하게도 혜왕쌤이 1994학년도부터 중요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신데 완전 감동. 이런 후기를 남겨주셔서 저도 감동. 이렇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쓴것 외에 그냥 오르비에 게시글로 쓴걸 보니까 국어 때문에 사수하는 사수생의 이해왕티 전기추 수강 후기 엄청 길어요. 아 진짜 이거 제 생각에 재수 이상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 핵심을 아는 친구야.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에 요약을 해놨어요. 훌륭한 강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추만큼 효율적인 강의는 시중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강 후기 이렇게 열심히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